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지역에서 인재가 나면 대천에서 용이 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과천에서 용 났다로 바뀌어야 할 때, 오늘의 게스트 누군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커트! 아, 진짜. 아,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민망하네, 혼자서. 아무도 웃어주시는 분들도 없고. 아, 사진기사님, 아,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이분을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과천에서 그야말로 용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함께해요, ESG. 오늘만큼은 저희 프로그램, 저 피디님, 저기 그,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타이틀, 저기 오늘만, 그거를 좀 바꿔주세요. 함께 해, 용. 용의 해에, 아, 맞아서 우리 신기용 과천시장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과천시장 신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예, 한 번 정도 봤습니다. 한 번, 누구 예. 나오신 걸 보셨어요? 아, 옆에, 안양시장님. 옆에 안양시장님. 재밌으시죠? 표현 재밌으시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또 다른 시장님 예. 나오시니까 또 보셨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예? 삼선이신가? 예. 이렇게 하시니까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또 시장 삼선은 아니셔도 재선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시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선 6기에 이어서 8기에도 과천시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퐁당퐁당? 징검다리. 아, 징검다리. 더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징검다리. 개인적으로는 네. 그 연달아서 이렇게 소위 그러니까 재선이 되는 것보다 네. 사실 이렇게 건너서 당선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4년 쉬는 시간 동안에 네. 제가 했던 그 4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그 부족함에 대한 반성, 성찰. 또 성찰, 뭐 그리고 남이 하는 그 행정에 대해서 나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 뭐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예.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약간 그런 그건 도의다리구나. 어쨌든 뭐 의미는 통합됐으니까. 예. 어쨌든 그 중간에 그 비어있던 그 4년을 네.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 다음을 위한 어떤 도약의 시간으로 딱 삼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 타이밍에 제가 아마 바로 갔었으면. 네. 그냥 뭐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아마 그렇게 좀 자만심 그렇게 빠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은 뭔가 겸손한 예. 뭐 겸손?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예, 왜냐면 감사합니다. 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만큼 과천 시민분들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감사하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동안 말이죠. 시민과 함께 정말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요. 네. 예. 얼마나 열심히 또 활동하셨는지 그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과천시가 말이죠. 와,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것도 1위를 했는데 2년 연속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2년 연속이 아니고 네. 3년 연속이에요. 3년 연속이에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연속은 3년이지만 네. 그 이전에도 살기 좋은 도시 1등을 한 적은 꽤 많아요. 예. 아니, 그 수많은 이 도시 가운데서. 예,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 3년 연속 1등을 한 거죠. 진짜 살기 좋습니까? 예.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와보셔서 좀 네. 한번 살아보시면 네. 저희가 일단 치안, 네. 교통, 소방, 그리고 주거, 보육, 문화, 여가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월등히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사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취약합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병원. 과천에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큰 네. 대형 병원들. 네.
오. 근데 그것 빼고는 어쨌든 다 나머지는? 네. 야, 220개가 넘는 그 수많은 가운데서,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 평가하는 기관들이 전국을 하지 말자. 광역별로 경기도 수도권 따로, 뭐 충청권 따로, 영남권 따로 왜 그쪽에서는 1등을 하고 싶은데 과천 때문에 평생 1등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광역 자치단체별로 좀 하자. 그래서 요즘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약간 좀 시기 질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쪽 지자체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또 원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과천에 그러니까 유입된 인구도 많죠, 요즘에? 예, 저희 인구가 7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8만 5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35년이 되면 14만, 15만까지. 그렇게 거의 배 이상 늘어나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개발 그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는 계획 인구가 14만 5만까지 갑니다. 야, 보통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맞닥뜨린 문제가 인구 소멸이거든요. 네. 근데 과천시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네요. 예, 저희가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이 특별 공급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주택정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천시에 그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03입니다. 지금 전국이 0.72인가 그럴 거예요? 0.67. 67? 아, 더 내려갔구나. 예. 그런데 저희는 1.03. 그러니까 인구가 늘죠. 아, 시장님 그럼 조금 그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젊은 층에서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요즘에 그 저출생이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집이 없어서 사실 결혼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신혼부부, 네. 청년들 위한 그런 특별 공급을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도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신대요. 실제로 말이죠. 이 과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것뿐만 아니고 시민들과의 약속은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2년 연속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경기도 지자체 31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공약 이행평가 매니페스토 본부 실천본부라는 데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최고급 등급이 SA 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31개 경기도에서만 13개가 SA 등급을 받았고 2년 연속 받은 데는 6개뿐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내건 그 공약에 대해서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그 내거셨던 공약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렇죠. 일단 현실적인 것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예.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이지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내거는 공약 보면은 너무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터무니없는 것 같아 보여도 네. 그게 네.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 그게 된다.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의 그 한 20년 동안 장기 방치되어 있는 우정병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과거 저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매번 공약 때마다 그걸 내세웠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장할 때 그 공약 우정병원 이걸 저기 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걸 어떻게 저기 알았는지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중앙부처의 업무로 끌어가서 선도 지구로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공모를 해서 1등으로 해서 저희가 그 우정병원 장기 방치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시장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한테 뭔가 앞으로의 비전, 꿈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일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제가 그 좀 센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또 맞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또 이제 막 포퓰리즘, 어떤 눈앞에 어떤 표를 의식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고, 네.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정책을 예. 펼쳐주고 계신 거니까요.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주 들으시는 그 노래가 이제 핑클 노래라고. 약속해줘. 맞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약속해줘. 공약을 잘 지켰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신다는 또 반증이겠죠. 아,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순회를 다니면서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이라는 그 소통 시간을 또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일기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지나다니시다가, 퇴근길에 그 공원에서 시장이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아무런 격의 없이 공원도 좋고 어디 길거리도 좋고 네. 이런 데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전혀 대책 없이 네. 사전에 각본 없이 그렇게 그냥 이야기 마당을 펼칩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는 제가 매분기마다 하니까 이제는 이제 하려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려니. 처음에는 조금. 저도 뭔가 어떤 질문이 나올까 긴장하죠.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진 생각 그리고 지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게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지금 과천 시내에 있는 모든 동을 다 돌고 계세요? 저희는 인구가 작다 보니까 동도 사실 7개 동뿐이 안 돼요. 아, 그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시장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이점이 있죠. 행정 관련된 것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건가 보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시장님 뵙고 이게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긴 했는데 혹시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왜냐면 너무 아름다우신데.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사실 그게 조금. 근데 왜 진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 고등학교 때 희망상 나중에 너무 모호되고 싶어 선생님들이 물으시잖아요. 제 기억에 저는 현모양처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없는지 결혼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열려 있으십니까? 열려 있습니다. 인생 한번 태어났으면 결혼 생활도 해봐야죠. 10년 전에 저희 PD님이 그때 프로그램에서 공개구원 시켰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들어와. 한번 더 하실래요? 뭐라고요? 공개구원. 공개구원?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좋았습니다. 한번 하시죠.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따 그래도 여기 보시고. 1번. 1번 보시고. 굉장히 지금 또 소녀소녀 수줍어하고 계십니다. 어디쯤 오고 계시나요? 빨리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른 와주세요. 살기 좋은 과천시, 우리 과천시의 수장이시죠. 신기용 시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과천시가 말이죠.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엄청 심각하고 이건 중앙부처도 세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행정은 탄소 중립이 하나의 큰 표준이 돼서 각 부서라든가 또 일반 생활도 그렇고 시민 생활도 그렇고 이 탄소 중립에 집중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이 지구를 그야말로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천의 그 온실가스가 과연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이 되는지 보니까 건물,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 폐기물, 특히 건물에서 한 7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쓰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집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지, 그래서 내 집에서 쓰는 에너지가 얼마 있고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노후화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그 저 OR이라고 그러죠. 네. 자원순환 그런 운동, 이런 것도 시민들 차원에서 또 단체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해서 그런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건물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도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이거 다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조명 꺼요, 빨리. 우리도 우리 함께 ESG인데 저희 다음 방송부터 저기 암전 상태에서 합시다. 근데 이런 작은 노력들, 예. 뭐 실제로는 그게 완전 불가하겠지만, 그렇죠. 조금씩이라도 뭔가 저희가 좀 동참하는, 예. 그런 노력들이 모여야겠네요. 뭐 또 아니면은 이런 기계 설비를 그 친환경 쪽으로 열 효율을 낮추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 교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린 리모델링. 예.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시민들의 참여 아까 이제 뭐 계속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어떤 실질적으로 뭐 캠페인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캠페인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 또 과천은 벌써 2007년도에 네. 그 기후 대응 변화 도시 뭐 시범 도시로 이미 선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기후 변화 학교 이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강사로 양성이 되셔가지고 또 나가셔서 시민 교육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찌감치 해왔던 우리 과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OR 운동이라든가 그런 또 센터가 여전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주최하는 그 탄소 중립, 네. 도시의 하반기, 올 하반기 이제 선정이 될 그런 선정 계획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7월 말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 환경부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도 나오고, 또 저희가 또 경진대회도 한대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탄소 중립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탄소 중립 도시 이제 선정이 되려면, 물론 이제 관 차원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또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더 뒷받침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민분들께 열심히 좀 동참해 달라고 당부 말씀 한마디 하시죠. 탄소 중립 도시로 선정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둘째 치고, 저희 지금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7월부터는 그 일회용기에 쓰지 않는 그런 다회용기를 쓰는 청사, 그리고 또 민간업자분들께서도 또 신청을 하시면 다회용기 운동 같이 참여하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가정이나 또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줄이는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지구를 살리는 그런 활동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해용 ESG 이 프로그램의 어떤 존재 그 목적에 맞는 멘트를 또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드리고, 진짜 그 탄소 중립 도시 만약에 그럼 선정이 되면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11월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올해 말에 저희가 한번 더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출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처음에는 사실 전국에서 10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두 개만 선정을 합니다. 치열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선정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국비도 받아낼 수 있고, 저희 시도 더 여기에 집중해서 탄소 중립에서 청정한 그런 과천 만드는데
같아요. 네, 뭐 제가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 뭐 1등을 계속 해오셨고 뭐 공약 2인 평가 최우수 등급도 계속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탄소 중립도시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애매하게 조금 대답하셨는데 왜냐면 두 개만 뽑는 데니까. 그렇지. 자, 앞으로도 이제 남은 또 임기 동안에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셔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계획이 또 있으시겠죠? 네. 네. 아, 남은 2년 정말 지난 2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남은 2년 공약 이행 그야말로 지금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이행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근데 완전히는 안 되겠죠. 비전과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또 과천지구 주암지구 개발하면서 자주도시 기업체 좋은 그런 기업체 유치하고 해서 저희 과천을 그야말로 전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런 도시 외국에서도 과천을 아는 외국의 과천 이러면은 지금은 사실 외국에서 서울 정도 알지 않을까요? 네, 과천 이러면 알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이제 시민분들한테 한마디 하라고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과천 이행시로 한번 이행시? 네. 와 지금의 그 느낌 너무 좋았거든요. 이걸 과천 이행시에 그냥 함축적으로 그냥 압축을 해서 지각을 와. 해가지고 딱 보여주시죠. 그래요. 예. 갑자기 떠오르는 거니까 운 띄워주시죠. 갑니다. 자, 과. 과천입니다. 오, 좋습니다. 천. 천국보다 더 좋은 과천 만들겠습니다. 이야.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네. 이거는 저기 헤드룸 좀 높여줄 아니다 푸시하도록 할게요. 기립박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한 가지 부족했다는 그 상급 종합병원 네. 이런 이제 의료 체계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렇죠. 저는 아까 그 이행시처럼 네. 정말 지상 낙원 유토피아가 바로 우리 과천이 되지 않을까. 그 확신이 저는 강하게 왔거든요. 예. 네. 종합병원. 네. 저희 호텔. 호텔. 호텔도 없어요. 뭔가 컨벤션 네. 대형 그런 컨퍼런스를 하고 싶어도 호텔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쇼핑몰 이 정도 저희가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세 가지, 예. 세 가지. 남은 2년 동안 물론 다는 힘들어도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최대한 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이팅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미래가 탄탄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더 크게 나아가는 우리 과천시, 과천시의 시장님 신기용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천국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과천시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외치면서 우리 예. 아까 그 의지, 그 파이팅 한번 전해드리시죠. 예. 좋습니다. 저기 보시고요. 예. 함께해요. ESG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